우리나라에서 우주 공간으로 향해 최초로 쏘아올린 나로호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1월 성공적 발사 이후 러시아 기술진은 모두 철수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자체 기술력만을 활용한 발사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나로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했죠. 그 역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찾아와 있습니다. 오늘은 김승조 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로호 하면은 벌써 그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냥 예. 이퀄 관계가 생각이 예. 되거든요. 다행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네. 어떤 역할을 한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름 그대로 항공이나 우주 쪽의 우리가 이제 체계라고 합니다. 시스템. 시스템, 항공우주 쪽의 시스템. 예를 들어 항공기의 시스템이면 항공기가 될 것이고요. 네. 헬리콥터는 항공기. 그 다음에는 인공위성, 그 다음에 발사체. 네. 이런 대형 시스템 아니면 고가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일단 주 업무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항공이나 우주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개발해주는, 연구해주는 뭐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로호 발사할 때 항상 우리가 발사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국내 기술 발사체와 또 러시아 기술의 발사체가 같이 들어있는 구조에서 국내 발사체가 이제 좀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발사체 전반적인 거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의 그 5-60년의 역사 속에 있는 러시아의 기술자들한테 많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죠. 사업을.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키는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에 사용될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것. 네. 두 번째 그걸 사용해서 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제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단계는 75톤 엔진을 초기 설계를 해가지고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달 탐사를 추진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달 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하려는 달 탐사는 뭐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인 달 탐사. 네. 소위 미국 사람들 로보틱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가는 무인 달 탐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달 탐사는 이제 이번에는 두 방법을 쓸 겁니다. 일단 궤도선이 먼저 가서 궤도를 돌고 네. 궤도선은 통신 중계 역할도 하고 우리가 착륙할 지점에 대한 정보도 시스템, 확보를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후에 착륙선이 가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달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갔다 오면 우리 반대로 한국형 발사체의 신뢰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결국은 인공위성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위성 기술을 상당히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달 탐사선을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될 것이고 중요한 의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 자체 엔지니어들이 100% 연구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달까지 가본다는 기술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언론에서 무인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 항우연에서도 무인기 사업 같이 하고 계시죠? 스마트 무인기가 2년 전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거의 뭐 3년, 한 2년 반 전이네요. 네. 그 스마트 무인기는 이제 기술 시연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을 좀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군에서 쓸 수 있는 또 무인기로도 이제 그렇군요. 발전시켜 나가려 하고 우리가 말한 드론이라고 얘기하는 쪽인가요? 뭐 드론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아마존의 베조스가 얘기하는 그 드론보다는 훨씬 큰 거죠. 우리 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스마트 무인기는 무게가 1톤쯤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축소형도 한 200km에서 250km쯤 됩니다. 앞으로 우리 무인기, 무인 항공기의 정말로 앞으로 미래가 될 수 있는 PAV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용 항공기죠. 네네. 무인기가 굉장히 자율성이 좋아져서 완전한 로봇이 돼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화물로 타는 거죠. 그래서 말로 딸내집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겁니다. 아. 앞으로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네네. 자동차 산업을 대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진 이제 분야가 생기는 거죠. 지금 항우연에서 연구개발해온 내용들이 이제는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활면까지도 이제 속속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우리 항우연의 계획 어떤 식으로 또 업무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지난 한 2년간 앞으로 2040년까지 거의 30년간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는 가야 되겠다. 그걸 또 주 역할을 담당하는 항공우주 연구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미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은 우주 쪽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중장기 계획 네. 이쪽으로 이제 흡수가 됐습니다. 달 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특히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개발 과정 그 발사체의 각종 부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발사체가 가격 경쟁력까지 있도록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더 큰 발사체도 만들어서 우주 궤도에 여러 가지 물건도 올리고 궁극적으로 우주 호텔도 올리고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우주 궤도 산업, 네네. 우주 관광 산업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주 산업 네. 여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승조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저희는 시도를 게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여행 그리고 에너지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KTV 이충현입니다.